자, 이런 성폭력 문제 뿌리 뽑겠다면서 대한체육회는 10년 전부터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. 그런데 신고를 받은 뒤에 그걸 조사하는 건 대부분 해당 종목 단체에 넘겨왔습니다. 피해자가 누군지 노출될 수 있고 또 가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 그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신고조사센터를 연 것은 지난 2009년부터입니다. 생긴 지 10년이 지난 조직인데 이곳에서 피해 조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조사 권한을 피해를 신고한 선수가 속한 단체로 대부분 넘기고 있는 겁니다. 해당 종목 단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조사하는 데서 신속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위축을 하게 돼요. 피해자인 선수의 신원이 노출되고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. 대수사고 학생과 좀 특별하게 없고 제가 뭐 전화를 뭐 톡톡. 최근 5년간 센터에서 접수받은 폭력, 성폭력 사건 113건 가운데 단 4건만 직접 조사했고 나머지는 관련 협회 등으로 내려보냈습니다. 특히 성폭력 신고 27건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한 경우는 한 건뿐입니다. 게다가 대한체육회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통해 구제해왔습니다.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. 미성년자를 포함한 선수를 수차례 추행해 영구제명된 감독이 감경됐다고 문제가 제기되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감독은 올해 자격정지가 풀립니다. 성폭력 사안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돼 있는 해당 단체의 내부 규정을 대한체육회가 무시한 겁니다. SBS 김민정입니다.